그래서 하나의 쉬운 예를 보면은, 요게 이제 A란 매트릭스예요. A란 매트릭스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요 A란 매트릭스가 다이고날라이즈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미. 그래서 이제 쉬운 경우부터 이제 이해해 가고자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알파라고 하는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이제 3x3니까는 이제 아이겐 밸류 값이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A1일 때는 우리는 이제 알파의 예를 들어 요 엘리먼트를 봅시다. 엘리먼트 i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 이렇게 되겠죠. A1이니까 A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1의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A1이라 람다가 A1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A1, A2, A3, 알파, 알파, 알파 3가 그다음에 여기 람다가 지금 A1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한번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A1의 알파와는 요거 첫 번째 A1 알파와 이렇게 돼서 똑같죠. 그죠? 첫 번째로 요 컬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A1의 알파와는 요 람다가 A1이었으니까 A1의 알파와에서 그냥 상등식이 나와버리죠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걸볼것 같으면은 이제 이거는 A2의 알파2는 이쪽 어떻게 돼요? A1의 알파2죠. 그죠? A1이 알파2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A1과 A2는 다른데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2는 0이 돼야겠다는 얘기. 같은 방식으로 A3 알파3인데 A1 알파3니까 마찬가지로 알파3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파2 알파3는 0인데 알파1은 0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가 다 0이 돼 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0이 아닌 아이겐 벡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노멀리제이션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따라서 람다가 A1일 때의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냐면 알파2 알파3가 0이고 알파1이 1이 되면은 그러면 노멀리제이션도 되죠. 즉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노멀리제이션이 되죠. 그리고 이제 A2에 대해서는 똑같이 요거 한게 A2니까 A2의 경우만 이제 요런 식이 A2 알파2는 A2 알파2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A1 알파1은 A2의 알파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알파1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0. 알파3도 마찬가지. 그래서 람다가 A1일 때 여기만 1이 됐듯이 람다가 A2일 때는 가운데 것만 1이 되고 나머지 0이 되면은 노멀리제이션 된 아이겐 벡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수직하죠. 즉,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파1이라 그러면은 알파1의 대가를 취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1, 0,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건 두 번째 거니까는 알파 2가 되죠. 알파2란 매트릭스는 0, 1, 0.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은 0, 0, 0 되니까 0이 돼서 이 둘은 서로 올소그널하죠. 그래서 올소그널 하면서 노멀리제이션 된그 올소노멀한 아이겐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A3의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여기 이 끝에 것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 돼서 요세 개의 아이겐 벡터들은 노멀리제이션 돼 있으면서 또 서로 간에 올소고널한 즉 올소노멀한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쉬운 거를 했는데 이제는 쉽지 않고 좀 이제 좀 어려운 거를 해보면은 이제 어떤 그
이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예요. M3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이 모양을 좀 주시해 주세요. 그래서 M3라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 0이고, 요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 값과 두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 값만 이제 0이 아니고, 근데 이제 허수죠.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허수가 되면은 아까 우리 허미시안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아이겐 밸류가 이제 실수가 되면은 그건 이제 허미시안 매트릭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오퍼레이터로서는 허미시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아까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i 0 i의 마이너스 람다 0 0 0 0 요거 곱하기 이제 알파 1 알파 2 알파 3한 것이 여기도 마이너스 람다죠. 다이고날은 다 이제 람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이렇게 한거 곱하기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아이겐 벡터가 트리비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의 디터미넌트가 0인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것의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람다 3승이 되고 이렇게 하면 0, 0이고 마이너스 0 요거죠, 요거. 그러면 마이너스에 저기 마이너스 i 제곱 람다니까 마이너스 i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람다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은 1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이제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0이죠. 이렇게 하면 0이죠, 또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남아서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람다 이퀄 0 해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서 람다 값이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요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허수로 표현됐지만은 그것의 아이겐 밸류들은 실수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매트릭스가 허미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예밀한 매트릭스는 허미시안이다. 그리고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인 경우 한번 봅시다. 1인 경우 그러면 0 마이너스 i 0 0 0 0 0 해서 이제 여기다 마찬가지로 알파 1 알파 2 알파 3 했더니 아이겐 밸류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그냥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또 보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i의 알파 2가 알파 1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i의 알파 1이 알파 2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두 식으로부터 알파 2가 i의 알파 1이면 되는 거죠. 알파 2가 i의 알파 1이면 되는 이것도 만족해요, 그냥 그대로. 그죠? 그래서 알파 2가 i의 알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알파 3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 3는 의미가 없죠. 여기는 쪽은 이제 저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0이 되죠. 0. 0 곱하기 알파 1, 0 곱하기 알파 2, 0 곱하기 알파 3 하면 이쪽은 0이 되고 equal 1 곱하기 알파 3. 그러니까 알파 3는 0이에요. 그래서 알파 3는 0이 되고 알파 1, 알파 2를 정해야 되는데 알파 2가 i의 알파 1이 되면서 또한 요 매트릭스가 노멀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1이 루트 2분의 2고 알파 2가 i의 알파 1이니까 루트 2분의 i가 되면은 이것도 만족하면서 또한 이 매트릭스가 노멀라이즈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걸 제곱해 봐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또 루트
2분의 i의 절대치 제곱이니까, 그죠? 그것도 또한 2분의 1 더하기 0 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노멀리제이션도 되는 거죠. 람다 이퀄 1일 때 이렇게 되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이제 바뀌겠죠. 이게 이제 요거 이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i 알파 2는 마이너스 알파 1이 되죠. 그죠? 요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죠? 요 식에서 마이너스 i 알파 2는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 알파 2는 마찬가지로 이제 i 알파 1, 그래서 i 알파와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알파 2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정을 해보면은 이제 알파 2는 마이너스 i 알파 1이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알파 2는 마이너스 i 알파 1,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결정을 하고, 세 번째 거 람다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 0이에요. 0이에요. 0이 되니까는 결국은 0이 꼴 0이 되는데, 알파 1, 알파 2는 이제 다 0이 되는데, 알파 3까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3는 이제 1로 오는 거죠. 이렇게 1. 해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노멀리제이션도 되면서 요세 개의 벡터는 서로 올사구날 하죠. 그죠? 이것도 올사구날 하고, 이것도 올사구날 하고, 이것들도 올사구날 해요. 그렇게 이제 얻어낼 수 있다, 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서 이 유니타리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쪽 나열하죠. 여기 이제 요거 요를 갖다가 요거 세 개를 쭉 나열하면 돼요. 세 개를 쭉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요거 세 개인데 루트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을 빼내면 돼요. 빼내면 어떻게 되면 1, i,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이퀄 1인, 아까 우리가 알파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요 아이겐 밸류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람다가 1인, 요런, 아이겐 벡터 여기 들어가는 거고. 왜두 번째 거 요거? 요거는 이제, 알파하고, 아까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요 아이겐 밸류가 0이니까, 이제 여기를 0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냥 0? 이렇게 하면은 이건 0, 0, 1인데, 루트 2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1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0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을 바깥으로 뺐으니까는 1 마이너스 i 0. 그래서 요건 이제 알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세 개를 나열을 해요. 그럼 U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U대가란 매트릭스. 요 U대가란 매트릭스는 이제 U를 갖다가 U에 대해서 로우와 컬럼을 바꾸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다이고널 방향으로는 변하는 게 없고, 여기서 i는 여기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되고, 0은 넘으면서 0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던 1은 1로 가면서 이제 여기가 1이 되죠. 0은 넘어가서 이쪽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i는 1로 오면서 i가 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야 되니까 루트는 가면서 루트. 이렇게 해서 U 매트릭스가 이렇게 됐을 때 U 대가 매트릭스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U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이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컴포넌트는 바로 요 매트릭스 M3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이 쭉 다이고널 방향에 나열이 되는 그런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 0, 마이너스 1이었죠.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다이고널 방향으로 쭉 늘어선 그런 이 다이고날라이즈 된 매트릭스가 얻어진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얻어놓고 보니까는 여기 아까 뭐였죠? 우리가 이제 L 이퀄 1일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앵귤러 모멘텀 매트릭스를 볼것 같으면은
이제 A꼴일 때는 M 값이 일체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일체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제 L이 1인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LG. LG의 경우에 G 컴포넌트가 이제 1, 0,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LG죠. G 컴포넌트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 곱하기 h바라는 얘기죠. 그죠? h바. 그래서 아까 그 LG라고 하는 그런 LG라고 하는 메이트릭스는 어떻게 됐냐면 h바 곱하기 1, 0, 0, 0, 0,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요 메이트릭스 자체는 뭐냐면은 요거는 자체는 뭐냐면 LG 나누기 h바죠. LG 나누기 h바. 이게 되는 거죠. 요 메이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의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좀 전에 M3 메이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메이트릭스는 이번에는 좀 독특해요. 이렇게 해서 M3가 익스포넨트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무슨 예인가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i. i는 뭐 이전에 많이 봤으니까 생소한 건 아니고 알파. 이 알파는 그냥 상수 값이에요. 우리가 im 벡터를 알파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알파는 im 벡터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상수 값이에요. 뭐 베타라고 했어도 되는데 그냥 알파라고 썼어요. 근데 상수예요. 그다음에 M3. 이거는 지금 메이트릭스거든요. 근데 익스포넨셜의 메이트릭스가 올라갔어요. 도대체 그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뭔가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메이트릭스예요. M3가 메이트릭스이듯이 이것 또한 메이트릭스가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매트릭스인 거를 알아볼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일단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요. 이제 무한급수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M3의 K승이 있어요. M3의 K승.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M3에다가 이렇게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 매트릭스가 나오고 나누기 H 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요거 다시 말해서 이제 요거에 K승을 한 거죠. 이 전체에다가 이제 K승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저기 M3의 K승이 나오니까. M3의 K승이 나오니까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전체를 한번 K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사이드는 H바분의 LG의 K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K승이라 하면 LG라는 매트릭스를 K번 연산을 하는 거죠. 이게 N by N 매트릭스니까 한 번을 하건 두 번을 하건 뭐 100번을 하건 그냥 그 결과는 N by N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LG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H바분의 LG라고 하는 것이 이거니까 요거를 케이스한 거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케이스한 거죠. 근데 요것의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요걸 K번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K번 나열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느냐 봤더니 다행히도 요 사이사이에 낀거 요거 유유대가 유닛 매트릭스죠. 유유대가 유닛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낀 것들 다 유닛 매트릭스가 되니까 결국은 요 바깥에 것만 남고 안쪽은 그냥 M3 곱하기 M3 곱하기 M3에서 M3의 K승이 되고 바깥쪽에 이제 여기 유대가와 유가 남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H바분의 LG의 K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M3의 K승에 대해서 유대가 U 이렇게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이고널라이즈 한 거와 같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M3의 K승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건 M3의 K승이니까 M3 K승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변에다가 여기 이쪽에 난 U, 이쪽에 난 U 대괄호 곱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이쪽에다가 U, 이쪽에다 U 대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은 U 대괄이니까 이것이 이제 유닛 매트릭스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유닛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쪽은 M3의 K승만 남아요. 그죠? M3의 K승만 남고 이거는 U 곱하기 H 박은 LG의 K승 U대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 H 박은의 LG가 다이고날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K승도 쉽게 이스티메이트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H 박은의 LG였으니까 요게.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개 제곱하면 1, 0, 0, 0, 0, 0, 0, 0, 마이너스 똑같은 거. 1, 0, 0, 0, 0, 0, 0, 0,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거는 1, 0, 0, 0, 0, 0, 0, 0,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죠? 즉, 그 다음에 3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요걸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4승을 하면, 요거에다 또한번 요걸 곱해주니까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파워가 짝수일 때는 H 바분의 LG의 K승의 요 K 파워가 짝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 짝수의 경우에 두번 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제곱일 때 나오는 것처럼, 짝수의 경우에는 1, 0, 1이 다이고날에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고, 홀수, 즉 1, 3, 5, 7, 9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H 바분의 LG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스티메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요걸 이스티메이트 할때그 M3의 K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M3의 K승 요거는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M3의 K승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U, H 바분의 LG의 K승 U대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U라고 하는 매트릭스고 요거는 넘버니까 U는 바깥으로 빼요. 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에 이렇게 해서 LG 요까지 있고 그 다음에 U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이제 U와 U대가 사이에 있는 요거를 계산해 보자는 거죠. 요거. 그렇죠? summation k 팩토리얼 분의 i 알파의 k승 h 바분의 lj의 k 요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k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0 하면 어떻게 되죠? 0 팩토리얼 0 하면 여기다 1이 되죠. 그다음에 h 바분의 lj의 0승이에요. 0승은 어떻게 되죠? 1인데, 이건 지금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1 쓰면 안 되죠. 매트릭스 표현해야 되는데, 요것의 의미는 결국은 H 바분의 LG의 0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매트릭스니까 유닛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꼴 0일 때는 이 결과는 숫자 1이 아니라 유닛 매트릭스가 돼야 돼. 이게 돼. 즉, 다이고날 방향으로는 1이고 나머진 다 0인 유닛 매트릭스가 돼야 돼. 그 다음에 1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1인 경우 1 팩토리알 1이고 이름은 i 알파. 그죠? 그래서 i 이렇게 되고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h 바분의 lg의 1승이에요. 그러면 h 바분의 lg가 좀 전에 뭐였죠? 이거죠. 이거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는 거예요. 아, 1승이니까 이거. h 바분의 1 이거. sorry 이거. H 바분의 LG의 1승이니까 요거예요. 요거에다가 앞에 알파가 있었잖아요. 1승이니까. 그죠? i가 있고 알파 1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그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고 나머진 다 0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면은
2가 된다. 이걸. 그러면 이제 2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알파 제곱이죠. 그다음에 h 바분의 lg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거죠. 이건데 앞에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팩토리얼 1. 이게 이제 2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3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밑에 3 팩토리얼이 되고 i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i 이렇게 되고 알파 3승이고 요것이 뭐죠? 3승이니까 홀수니까 요게 되죠. 요 곱하기 알파 3승이에요. 알파 3승 이게 1 마이너스이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 이렇게 되죠. 이게 표현돼. 더 해볼 거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4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i의 4승이에요. 그러면 i제곱 곱하기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4 팩토리얼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의 4승인데 요게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알파 4승 알파 4승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5가 되면은 다시 이제 아까 이제 1의 이제 i의 4승이 1이니까 i의 5승이 되면 i가 되죠. i 5 팩토리얼 분의 1 알파 5승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5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두 개의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급수가 얻어진다.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의 항바의 항 더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알파 4승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알파 6승 이렇게 된 거는 알파가 만약에 작은 값이라면은 그거는 코사인 알파를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위의 항이 요거를 표현한 거는 결국은 여기 이제 첫 번째 항을 볼것 같으면 1에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알파 4승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알파 6승 이거는 뭐냐 하면은 코사인 알파나 마찬가지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 항1 0 0다 0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1 이렇게 되는 세 번째 항1 똑같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알파 4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 있고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알파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알파 5승 이렇게 된건 뭐냐 하면 사인 알파의 무한급수예요. 사인 알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0 0 0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그죠? 이제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또 이제 마이너스 알파 3승이면서 여기 또3 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사인 알파에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은 거니까 사인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급수인데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은 여기 되죠. 이거 둘을 더해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니까 익스포넨셜 i 알파. 1 더하기 0은 1. 코사인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i 사인 알파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알파.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지금 앞에서 한 것이 6을 구했으니까 5구했는데 exponential i알파 m3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다가 이렇게 u와 u대가를 이렇게 곱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오퍼레이터 i알파의 m3 익스포넨셜 i알파의 m3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u는 이렇게 나왔고 u대가는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m3에 대한 그 아이겐스테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u 대신에 이렇게 넣고 u대가 대신에 이렇게 넣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요 부분이 바로 요거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은 일단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먼저 계산한 건, 앞에 걸 먼저 계산한 건, 여하간에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긴 이제 뒤에 걸 먼저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exponential i알파 곱하기 1. 0, 0, 0, 1이니까 exponential i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콜럼. 그러면 여기죠. 여긴데, 0, 1, 1, 0, 0, 1이니까 0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은 요 루트 2분의 1은 요 앞으로 가서 2분의 1이 된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거하고 앞에 거 요거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 요걸 갖다 다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여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여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여기서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런 매트릭스가 되는데, 요거는 뭐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x, y, z 이렇게 있는데, 요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카운터클라크와이즈로 이 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만큼 돌려줬어요. 돌려준 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x 프라임 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y도 돌아가서 알파만큼 카운터클라크와이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y 프라임 축이 되고, z는 이 축을 중심으로 돌렸으니까 z나 z 프라임이나 변화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간상의 한 점, xyz라고 하는 그런 점이 요 xyz축에서의 값이 xyz였다면은, 이제는 좌표가 돌아가서 x', y', z'이라고 하는 좌표계 내에서는 이 좌표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 하는 거죠. x', y', z'으로 표현될 때, 이 x', y', z' 좌표와 원래 좌표의 값 x, y, z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x', y', G'이라고 하는 값은 요 매트릭스에다가 X, Y, Z 한 거와 같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얻은 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X, Y, Z축이 있는데, 그 Z축에 대해서 이 X, Y 평면을 카운터클라크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만큼 돌렸을 때에 이 좌표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이라고 하는 거는 x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y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y'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x의 사인 알파 플러스 y의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z'은 변치 않았으니까 그냥 z가 되는, 이렇게 되는 어떤 지축에 대해서 앵글을 알파만큼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그 좌표값과 원래 돌리기 전에 그 좌표계에서의 좌표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익스포넨셜의 i 알파 m3라고 하는 요, 이 오퍼레이터. 익스포넨셜 형태로 됐지만은 이거는 오퍼레이터죠. 어떤 오퍼레이터냐? 바로 이거죠. 이거. 익스포넨셜 i 알파 m3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바로 요 오퍼레이터로서, 이거는 이제 지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만큼 좌표축을 회전시켰을 때이 새로운 좌표계에서 어떤 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전 좌표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그
상관관계를 표현해주는 매트릭스가 바로 Exponential IA M3 이렇게 된 거고, 이거한테 로테이션도 다 오퍼레이터라 그러는 거죠.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오퍼레이터인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 이것이 매트릭스로 표현되니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주면 되는 거죠.